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질문으로 소통이 되지. 굉장히 성숙한 아이네요. 에디슨 같은 아이가 누구야? 여기 자퇴업무 처리 매뉴얼이라 이렇게 있는데, 뭐 자퇴에 관해서 모르게 뭐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아이고, 이건 뭐. 이거 이따가 뭐 하겠다. 자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자기주도적인 삶을 자퇴. 요거는 이제 한번 선생님들 보시고 그 자존감 향상이다. 이책 중에 저는 이제 애들이 그 자퇴를 얘기하는 경우에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퇴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자퇴할 것인가. 자퇴할 것인가, 학교에 남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 책이 있는데, 저는 자퇴를 꿈꾸는 아이에게는 제가 이걸 사다 놓고 얘한테 이 책을 빌려줘요. 그래, 그러면 그냥 자퇴라고 한 자퇴로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자퇴는 새로운 시작일 텐데, 그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이제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선생님이 빌려줄 테니까 공부하고, 자퇴에도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고 우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빌려준 애들이 뭐 대여섯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이 책을 읽어보고서 자퇴를 포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애들이 그걸 깨닫더라고요. 그다음 어머니들도 뭐 애가 자퇴한다 그러면 뭐 대안이 있어야지, 어머니가 아셔야지, 이렇게. 근데 이 책을 본 아이들 중에 자퇴한 아이는 딱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읽어보더니 애들이, 아, 이게 자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검정고시가 다 사실은 더 어렵죠. 검정고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붙을 정도면 의지가 상당히 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그냥 결과를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훈육의 가장 큰 중은 친절하게 결과를 안내해 줘라는 것입니다. 다음, 자해를 한 학생이 상담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부터 강하게 피하다니고 부모와 얘기하는 것도 완강하게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해를, 근데 사실은 자해라든지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은 우울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수시로 우리 반 애들에게 행복 교육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영상을 보여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건데, 특히 요 영상은 아주 필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들도 영상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닉 부이치치 영상입니다.
네. 이그 자살이나 자해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그 행복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또 니프이츠치 동영상을 보고 뭐 감동 그 여기 열문천 뭐 영어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감동적인 영상 10문장을 받아쓰고 해라. 실제로 숙제를 자율평가로 내세요. 자율 생활기록부에 과세특에 적어주는 거로. 네, 그래서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복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출 사유는 집이 갑갑해서라고 함. 예, 가출 여기 가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올해는 뭐 애들이 가출한 애들 별로 없죠. 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야지. 애들은 학교 나와야 스트레스인데. 선생님들 알고 계신가요? 자살이 몇월 달에 제일 많아? 3월이 1위에요, 3월이. 2위는 9월이에요. 그렇게 애들도 학교 나오기 싫어. 근데 뭐 학교 안 나오는 날이 더 많다시피 해서 지금. 그런데 요거 영상을 2개 여기 요겁니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송이의 외출, 성매매와 관련된 겁니다. 네, 가출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그 영상이고요. 요거는 그 구성애 씨라고 아시죠? 탁틴 구성애 씨 거기서 제작을 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5월이 되면 그걸 가출 시간 시즌이잖아요. 그 전에 이 아이들에게 꼭 해마다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반 전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고 평소 태도가 좋지 않은 한 학생과 편을 이루어 다퉜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따돌림 매뉴얼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모르는 영상 한 편이 있어요. 여기 이호 여영상입니다. 굉장히 제가 영상 세편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영상인데 요거 20분짜리거든요. 예, 그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 거 여기 이제 왕따에 관한 모르는 척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를 이렇게 하는 건데 거의 모든 애들이 눈물 짓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칠판에다 전 이렇게 써요. 악의 무리는 착한 사람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돌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와 같은 학생 특수반 아이를 자꾸 건드린다. 귀찮게 해서 학부모가 매우 화가 났다. 선생님들 그 지금 아이들의 우리나라 아이들의 우울이 선생님들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위라고 알고 계신가요? 손가락으로 우리나라 그몇 위? 손가락으로 에이 에? 왜 손가락 안 드셔? 예, 1위에 1위 1위에 맞습니다. 1위니까 1위란 얘기는 뭐냐면 우울하다는 얘기예요. 통계가 나오는 나라 중에서 가장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애들이
특수반 애들에게 대해서 우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국가가 특수반 애들에게 이렇게 1인당 한 대씩 PC도 주고 스태퍼 운동 기구도 주고 또 일주일에 한번 빵도 뭐 먹을 것도 구워 먹이고 걔네들은 또 체험학습도 가고 왜 국가가 쟤네들만 저렇게 위하냐? 이런 애들이 최근에 나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특수반 애들을 공격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못 열게 해버려요. 똑바로 쳐도 너 새끼야 얘기하면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눈치채고서 아, 안 되겠다. 특수반 애들이 일반 수업할 때 들어와서 놀게 하면 안 되겠다. 놀게 하지 말고 그 애들이 뭔가를 할수 있게끔 통합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 통합 수업한 방법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애들에게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주어주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더 모범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함부로 걔네들을 못대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잠만 자고 하니까 선생님, 쟤는 자는데 왜 내버려두고 우리들만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 아, 요거 시간이 정말 선생님들 퇴근 시간을 맞춰 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는 장 보세요. 실사례로 학생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학교 폭력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이것을 무의식적인 이건 우리가 몰라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서울시교육청의 생활교육 정책 자문관이 된 것도 이겁니다. 2010년부터 이걸 했어요. 학교 폭력 예방 퀴즈를 한 겁니다. 예, 10년, 11년치를 모아놨거든요. 여기 첨부 파일에 요건 내려받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좀 나쁜 행동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불법 행위 있더라고요. 그 10년 넘게 여기 퀴즈를 모아놨어요. 심지어 뭐 저기 친한 친구들만 단톡방에서 뒷담이나 저격을 했던 우리끼리의 비밀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정답 이렇게 여기 정답을 보이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년을 제가 한거 문제를 여기다 공개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반에 해당하는 거 이걸 모아서 선생님 반에 해당하는 거를 애들한테 풀어주세요. 가능하면 동학년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좀 여기 사안이 비슷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일제히 1학년 버전, 2학년 버전, 3학년 버전 해서 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요거 학교폭력 예방 퀴즈 수업하시고 비대면으로도 괜찮죠? 문제 내셔서 얘들아 하면 선생님이 문상 준다. 뭐 이렇게 하시면 재미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 끝에입니다. 학부모 상담인데요. 학부모 상담은 최근에 학부모 괴담 수준의 학부모 이야기들이 많이 알아듭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교무실에 한 아이가 컨닝을 했어요. 부정행위를 해서 선생님께서 선도위원회에 부모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이게 대기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이 부정행위를 한그 쪽지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 이 아버님이 이걸 딱 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이걸 뺏어서 입에다 넣더라니. 이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도 어려운 거예요.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인 국가의 우울함이 학부모님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와 한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해온 거 실제 사례, 실제 사례들 여기다가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폭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이거를 단 카톡 주고받은 걸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책상 옆에다 두시고 이렇게 참조하면서 우리 반에 가해 학생 사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럼 제가 카톡 한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유연하게 대응하시고 민원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자녀의 편에서만 생각하고 교사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는 학부모의 태도,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엄마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좀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특히 ADHD 애들이 교사에게 비난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사건 발생 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는 제가 요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께서 주의하실 거, 요거는 부모님을 함께 모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부모 양쪽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세요.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나 정보 파일에 학생에 관한 그간의 기록을 사본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머니나 아버님 한쪽만 오시잖아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님 한쪽만 와서는 답이 없어요. 이게 애들이란 게. 그래서 그때 이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드려요. 사본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어머니나 아버님이 가서 아버님이 어머니를, 어머님이 아버님을 그걸 보고 설득해야 되는 거지.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 제일주의, 이렇게 풍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드리고, 그 다음에 차도 한 잔 대접해 주시는 센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담의 목적이, 학교폭력 이 법이 된 게 무엇이 목표냐, 성찰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포인트다. 생활기록에 기록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가 학폭법을 만들 때는 얘들이 이것을 계기로 성장하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영화 곡성의 한 대목, 어린애가 했던 한 대목, 무엇이 중헌디 모르면서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뭐가 중요하냐고. 그것을 통해서 애들이 성장해야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른이 애들 애하고 한편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어른끼리 짜야지. 어른이 한편이 돼야지. 집요하게 그렇게 그 태도를 견지하시고 자꾸 환기시키세요. 저는요,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넘어와요. 그게 제일 포인트잖아요. 우리도 실수하면서 자랐는 걸 뭐. 그리고 유의하실 거, 가장 명심하실 거, 얘는 뭐 결과에 따라서 뭐 얘가 뭐 강전이나 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이 하시면 이게 파탄이나. 그러니까 이미 학교는 우리 아이를 처벌하려고 마음먹고 움직이고 있구나 해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짧은 시간 선생님들하고 그 질문 주신 거 했는데 38분이네요. 2분 남았네요. 자, 제가 선생님도 퇴근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여기 이제 여기다가 카톡 ICT SONG인데요. 여기다가 소감문 혹은 질문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오늘 만난 인연을 계속 이어서 앞으로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또 정보도 지금 제가 낯선 행동에 온
영상 매뉴얼을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도 선생님들 강의한 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열몇 개가 벌써 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올 한 해 낯선 행동 연수를 하면서 계속 찍어서 백화점 영상 온 낯선 행동 대응 백화점을 온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 30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소식 저런 소식을 꾸준히 드리려고 하니까 ICTSOMG로 소감이나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꾸준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너무 바쁜 시기 그리고 또 코시국이라 저 심란해. 애들 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주사도 준대는 맞는다는 거야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신 자신에게 맛있는 저녁으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시죠. 없으신가요? 여기 지금 설봉에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미혼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젊은 선생님들이 여기 그 제가 그 교사 제가 최근 쓴 책 중에 교사119라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거는 저경력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상담해 드린 결과를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경력 선생님들이 학교 와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건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보셨죠? 여기 카페에 글이 12,400개인데 이 중에 6,000개를 제가 올리고 제가 여기 올려져 있는 글들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서 드려요. 한 시간 내로 찾아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례해 주세요, 임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